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은 일단 보도를 하나 좀 보고 가시죠. 만년 전에 멸종한 동굴 사자의 사체가 발견돼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러시아 동부에 있는 야쿠티아 공화국이 생후 1개월로 추정되는 동굴 사자 새끼 두 마리의 사체를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동굴 사자는 지금으로부터 258만 년 전에서 만년 전에 해당하는 시기인 신생대 홍적세 중기부터 후기까지 유라시아 대륙에서 서식했던 고대 동물로 신체 일부가 아닌 온전한 사체가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영상 뉴스였습니다. 네, 여러분, 짧은 뉴스였는데, 신기하죠? 예, 동굴 미라래. 동굴 사자라고 하는, 지금은 멸종된 사자의 한 종류가, 지금 미라 상태로 발견됐는데, 저번에 그 객과동물 하나를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시베리아에서 발견됐는데, 시베리아에서는 이제 영구 동토층이라고 해서, 늘 얼어있는 그런 땅이 있어서, 그런 곳을 파보면, 이러한 생명체들이, 멸종한 생명체들이, 가끔 등장하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이렇게 완전히 완벽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 걸볼수 있는데, 이 보도 뉴스도 다른 걸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보면 여기 보면 5만 년전 잠든 새끼 동굴 사자. 근데 아마 그저 아까 전에 그거랑 같은 종류의 그런 사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 5만 5천 년의 비밀을 간직한 새끼 동굴 사자의 과거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제 시베리아 타임스 등 현지 언론은 2년 전 발굴된 동굴 사자 두 마리가 태어나자마자 어미한테 버림받아서 미라가 됐다. 참, 안타깝고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이렇게 그런 소식인데, 이 고대 동물이고요. 그리고 또 아주 영국에서부터 추코트카, 러시아 극동부에 이르기까지 아주 추운 지방, 저 북쪽에 유라시아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학자들은 현대 사자에 가까운 조상이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참그 사자의 아종으로 거기 그 추위에 적응해서 털이 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2년 전 여름에 시베리아 북동쪽 야쿠티아 지역의 영구 동토층에서 발견된 새끼 동굴 사자가 두 마리가 발견됐는데, 완벽하게 보존된 상태라고 합니다. 털도 완벽하고, 그다음에 귀, 코 이런 부분도 이렇게 완벽하고, 혀 이런 것도 부드러운 부분도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타임캡슐처럼, 예? 몇만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우리한테 이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데 참 안타깝고 안쓰럽게도 생후 2, 3주 정도 되는 걸로 추정되는데, 위를 보니까 위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대요. 모유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연구한 박사는 동굴 사자는 생후 2, 3주 정도로 추정되고, 또, 그런데 처음에는 2, 3주 정도로 추정됐는데, 분석 결과 1, 하루나 이틀 정도밖에 안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눈도 못 뜨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출생 직후 어미한테 버려졌거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술술이 죽음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는데, 아무래도 뭐 동굴이 무너졌다든지 그러한 사고로 어미는 황급히 탈출했는데 새끼들은 탈출 못하고 그랬을 가능성도 참 크죠. 예, 안타깝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몇만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우리한테 또 이렇게 모습을 드러냈네요. 예, 참 신기합니다. 어쨌든 지금 멸종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굴 사자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좀 찾아보려고 제가 그걸 가져왔는데, 복원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털이 두껍고, 예. 아, 참. 그 아프리카 사자와는 다르게 추위에 적응한 모습을 가지고 있네요. 여러분, 그귀 같은 것도 추위에 적응해서 그렇게 크지가 않네요. 그쵸? 북극이나 이런 데 사는 동물은 귀가 크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플라이스토세, 홍적세에 살았던 표범석의 고형이과 동물로, 현재는 한때는 사자의 아종으로 여겨졌지만 현재는 치아 구조, 뇌주머니 등의 차이점이 별개의 종으로 할수 있을 만큼 크대요. 예, 별개의 종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예, 아까 전에 제가 사자의 아종으로 여기 보도되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현재는 지금은 별개의 종으로 분류될 정도라고 합니다. 예.
다음에 또 아시아 유럽에 걸쳐서 또 캐나다 일부의 지역에 걸쳐 서식했으며 한반도에도 동굴 사자의 뼈가 발견되었었다고 하네요. 예, 그 우리나라도 옛날에 살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이 가능하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주요 먹이는 뭐 사슴, 뭐 술록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들소, 여기에 들소 같은 게 있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말, 털, 코뿔소, 예, 그다음에 매머드, 그렇죠? 매머드. 예, 새끼 같은 거. 아, 참, 그때 당시에, 보면은, 저 시베리아 쪽에서도 털이 긴 코뿔소도 있고, 털이 긴, 매머드도 있고, 이런 사자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 와, 완전히 진짜 또 하나의 아프리카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텐데, 지금 다 사라져버렸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아마 가장 큰, 동물이 있긴 하지만 호랑이라든지 그 정도가 전부인 것 같은데 사자 같은 건 없죠, 그렇죠? 그다음에 코끼리도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대략 3미터에 3미터 50cm 정도 되고 무게는 와 160에서 350kg이래요. 그리고 사자와는 다르게 무리를 지어 사는 것이 아니고 적은 수의 단위 혹은 혼자 생활했다. 아까 전에 보면 엄마하고 둘이서 있다가 변을 당한 것 같죠? 네, 그다음에 멸종 이유는 불명이지만 먹잇감의 개체수가 감소하고 또 시베리아 호랑이처럼 더 작은 먹이를 사냥할 수 있는 경쟁자 포식자들에게 밀려났다. 그러니까 시베리아 호랑이가 조금 작은가 봐요, 이 사자보다는. 그래서 호랑이 시베리아 호랑이 같은 거, 토끼 같은 것도 먹고 막 그러는데 이거는 좀 그런 거 그렇게 작은 먹이까지는 사냥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나 보죠.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도가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고 하네요. 참 신기합니다. 이게 아마 이건 암사자고 이건 수사자인가 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동굴사자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봤고요. 진짜 이렇게 신기한 동물들이 시베리아 연구 동두층에 많이 묻혀 있을 걸 생각하니까 또 앞으로 계속 새로운 발견이 있을 걸로 기대되네요. 재밌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가산이었습니다.